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싸게 할인해서 사는 게 재개발 투자죠.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재개발 투자라는 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누구나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조금만 당겨서 세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저희가 백화점 행사 같은 데 가면 여름에 모피코트를 싸게 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모피코트를 싸게 사서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옮겨오면 미래에 한 3, 4년 후 또는 4, 5년 후, 물론 단계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남은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미래의 새 아파트, 미래의 모피코트 같이 이런 누구나 사고 싶고 살고 싶은 이런 재화를,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싸게 할인해서 사는 게 재개발 투자죠. 사실 재개발 프리미엄이 최근 6개월, 1년에 가장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제가 재개발 투자에서 이렇게 자산이 뭐 100억대 이상으로 늘어난 시기가 불과 6개월 전, 1년 전, 뭐 길어도 1년 반 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오른 건 맞지만 내가 올라서 매수를 망설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없고 수요만 계속 넘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비싼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저평가된 구역들, 저평가된 단지, 그리고 그 단지 내에서도 좀 더 저렴하고 내 투자금이나 내 상황에 맞는 매물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재개발 투자의 어떤 편견을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사실 초기 단계인 뭐 조합설립인가 전후에 들어가면 입주 때까지 간다고 보면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무조건 재개발 투자라는 게 초기 단계에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중기 단계에 들어가든 말기 단계에 들어가든 아니면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중기 단계에 매도 단기 차익을 실현해서 매도를 하든 여러 가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예요. 입주 때까지 가져가는 게 수익률 면에서 가장 좋지만 내가 자금 사정이나 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오래 걸리는 투자는 아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투자가 위험하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정말 잘 알지 못하고 투자하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에 들어갔는데 추정 간평을 잘못해서 조합원 간평을 받았을 때 저희가 어떤 분담금이 늘어난다든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물딱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은어인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재개발 물건을 물딱지라고 하는데 그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매물을 매수해서 현금 청산을 당한다거나 이런 리스크들이 있고, 또는 너무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분담금이나 비례율이나 이런 걸 모르고 들어가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관리 처분인가 라는 단계 이후에 투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리스크는 또 다 피해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역으로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투자하면 이제 사업이 거의 끝 마무리 단계인데 먹을 게 없지 않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 투자의 거의 60, 70%의 매수 시기가 다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했고, 하지만 뭐 안전 마진을 거의 뭐 5억 이상, 10억 이상, 심지어 20억 이상 갖고 가는 투자도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재개발의 오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편견이 있는데, 한남성수 흑석 이런 데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건 맞아요. 하지만 꼭 거기만 재개발 투자에 유망한 곳은 아니거든요. 금액대별로 내 투자금에 맞게 뭐 인천 재개발이나 덕소는 또 1, 2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계나 이런 데는 3억대 후반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본인이 투자금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서울 상승장이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상승폭도 이전에 상승장이었던 시기를 보면 상승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부분도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재개발 투자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사실 저희가 갭 투자라는 걸 하면 아파트를, 10억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사는데 전세를 6억 원을 끼고 사면 4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4억 원 정도 투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분들이 한 2억 원 정도는 기대 수익을 갖고 투자해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10억짜리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가 12억이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재개발 투자는요, 저희가 썩빌이라고 하죠. 새 아파트가 될 입주권이 나오는 썩빌을 사는데 총 투자금이 10억 정도면 초기 투자금이 한 뭐 5억, 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5억, 6억 원을 투자해서 최종적으로는 15억 원이 될 아파트를
10억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가 5년 후에 새 아파트가 되면 인근 신축이랑 가격이 똑같다고만 가정해도 5억 원이라는 안전마진을 갖고 투자하는 게 재개발 투자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상승을 해서 꺾였다. 그래서 10억 원짜리가 13억 원이 됐다. 그러면 저희는 10억 원에 샀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지 손해를 보진 않아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을 하면 지금 인근에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뭐 금융위기나 IMF처럼 이런 큰 위기가 와서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5년 후에 10억 원이 됐다. 완전히 폭락을 해서. 그래도 저희는 어쨌든 살 때부터 10억 원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안전마진이라는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약간의 부동산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마진이 줄어드는 거지 이익은 볼 수 있는 투자라는 게 매력적이죠. 무주택자가 만약에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택수 상관없이 가장 최상급지에 내가 첫 번째 주택을 싼 가격에 사서 이익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가 제일 재개발 투자가 효과가 좋은데요. 1주택자가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주택을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사게 되면 이건 입주권을 사는 걸로 봐요. 세법적으로는 입주권을 사면 기존 주택을 또 3년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 3년이 지나도 새 아파트가 되는 입주권이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저희가 이 새 아파트에 2년 안에 전세대원이 입주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3년이 지나도 뭐 보통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면 거의 6, 7년, 7, 8년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주택자에게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사는 게 세법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사실 주택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인데 재개발 투자의 매력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매물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상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도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면 입주권으로 바뀌는 관리처분 인가 일 이전에는 상가나 도로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어떤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아서 너무 완벽한 투자를 할 수 있죠. 네. 일단은 재개발 투자를 공부하려면요. 책을 읽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요새 인터넷 시대잖아요. 조금만 관심 갖고 뭐 블로깅 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관심 있는 구역을 찾고 싶으면 녹색창에다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한 단계나 구역 정보가 나오는 걸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천이나 뭐 기타 광역시 이런 데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연결되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구역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5년 재담천 제한 이런 부동산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저희가 재개발은 이제 도정법에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꼭 투자할 때 알아야 돼 이런 도정법들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 책을 읽던 강의를 듣던 하는 것도 실제 재개발 투자를 하시려면 그런 단계를 한번 거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